아이들의 장난감에도 이른바 첨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뉴욕 세계 장난감 박람회장에 갖가지 새로운 장난감들을 김일강 통신원이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인형을 비추고 촬영하면 스탑모션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원하는 모습의 스탑모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첨단 장난감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이번 2016년 장난감 박람회에는 이처럼 고전 장난감에서부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수많은 장난감들이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his year we're seeing a number of different trends. What really stands out is we're really seeing the balance between technology and classic play. 아이들이 많이 찾는 퍼즐도 이제는 3D 시대입니다. 평면에 맞추는 퍼즐에서 벗어나 마치 건축물의 미니어처를 보는 느낌입니다. This one is the biggest puzzle we ever done. I mean, it's four distinctive standalone puzzles. Each of them have either 875 pieces, 900 pieces, 925, Midtown East, Midtown West, Financial and World Trade. 따라서 첨단 장난감 시대에도 불구하고 퍼즐이나 인형 같은 전통적인 제품들도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첨단과 전통의 조화, 이것이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장난감 시장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